있어요. 예, 김정우 선수가 금방 회복해가면서 또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심상우 네. 선수가 준비는 잘해왔습니다만 승리하지를 못했죠. 그렇죠. 이렇게 네. 되면 네 번째가 추격하는 박상우 선수 어깨가 무겁죠. 그렇습니다. SK텔레콤 T1 잡은 분위기가 만약에 이 진영호 선수에게 무너지게 된다면은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영호 선수를 잡아야 되는데 이 선수 준비 많이 해가지고 왔을 것 같거든요. 박영민 선수가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주력 프로토스로서는 네, 혼자만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진영호 선수가 그런 면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동기부여를 제대로 해냈다면은 이전과는 다른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프로토스 에이스로 활약을 해야 되는 진영호 선수입니다. 박영민 선수 공백을 이 선수 완벽하게 메워줘야 되고요. 프리마스 박상우 선수 누가 뭐래도 에이스 연장으로 나와서 뭐 승리 가장 많이 챙겨준 선수들이 박상우 선수예요. 네, 지난 시즌 성적도 33승 32패 후 2009년 공식전도 11승 11패 네. 정말 그야말로 딱 5할 본능을 지금 박상우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네. 5할 정도 한다라는 성적은 되게 안 좋은 성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지금 못해주고 있는 게 박상우 선수인데 그렇죠. 5할 이상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진영호 선수 잡고 에이스 결정전까지 이어줘야죠. 네. 이번 기회를 놓치려면 SK텔레콤 T1 자문위의 그 좋은 분위기 여기서 끝인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경기 준비 끝났어. 오늘 네 번째 경기 시작 찬스로 수원에서 네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는 진영화 선수고요. 시즌 2째 진영화 선수는 5시에 위치했습니다. 진영화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상우 선수는 1시에 위치했습니다. 이번 경기 출격한 박상우 선수도 승률이 50%입니다. 에이스라면 저는 60%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60-70% 네. 그리고 이제 나올 때마다 이겨야 되는 게 그렇죠. 이제 에이스의 역할인데 이제 뭐 거기에 육박하지 못하니까 에이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뭐 자신 스스로는 에이스가 되고 싶겠습니다만 승률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느끼고 있다면 이번 경기에서 무너지지 말고 진영화를 잡음으로써 에이스 결정전까지 어떻게든 간에 끌고 내려가야 되는 게 박상우 선수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 이스트의 고질적인 문제가 경기를 잘 만들어 놓고도 마지막에 마무리 못해서 경기를 그르쳤거든요. 그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승률이 떨어지게 되고 포트 시즌 이름 못 올리고 하위권을 랭크가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박상우 선수가 지금 애견 이겨주는 것까지는 부족합니다. 분명히 네. 5세트까지 나와 승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카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에이스가 어디 가서 5월 하면 이건 에이스가 아니에요. 네. 그냥 괜찮게 하는 선수구나 그런 평가예요. 네, 그냥 그런 선수죠. 네, 네, 그냥 그런 선수. 안 돼요. 그런 선수밖에 될 수 없는 돼. 거예요.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네. 네. 적어도 60-70% 정도 에이스 결정은 나왔을 때 이영호 선수처럼 계속 이겨주고 팀에게 1승 안겨주고 그러다 보면 이 팀이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위기에 빠졌을 때 팀을 구출해주고 또 그리고 이제 랑떨어지에 걸려있는 팀을 구원해줄 수 있는 이런 선수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박상우 선수가 50% 정도의 승률로는 네.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오른편에 이제 결과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나오는 거. 이번에 확실합니다. 네. 네. 신동훈 선수가 이겼고, 신승 이겼고, 김정일, 넥서스 바로 올리네요. 네. 야, 위치가 되게 가깝거든요. 네. 이건 좀 일단은 진영화 선수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와, 아주 과감한 넥서스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정찰이 한 번에 되게 되면은 SCV와 함께 머린이 먼저 출발을 해서 벙커링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팩토리 유닛이 따라오는 식으로 이제 앞마당을 완전히 깨부실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그리고 입구 막아놓고 투팩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영화 선수가 박상우 선수의 그런 공격적인 체제에 대한 대응을 그렇죠. 초반부터 아주 잘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구를 막고 시작한 박상우 선수고 진영화 선수 대놓고 그냥 더블랙스를 네, 올렸어요. 정찰이 되게 늦습니다. 네.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예, 진영화 어깨 수전 안 하는데요. 일단 진영화 선수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정찰이 네. 늦어요. 박상우 선수가 투게이트 예. 자 넥서스 바로 소환 이후에 투게이트 올렸고 야, 진영화 선수가 가로정찰이니까 박상우 선수가 밑으로만 내려가면은 빨리 알아차릴 수 있죠. 예, 알아차릴 뿐 아니라 어느 쪽으로 합니까? 진영화 선수가 박상우 선수 전략을 늦게 볼 가능성이 예, 높거든요. 예. 자 대각 정찰을 가네요. 네. 예. 여기서 지금
대각선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박성호 선수고 투팩. 네. 대각 정찰을 가는 이유는 무조건 대각 정찰을 가서 없으면은 제일 네. 가까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가로든 세로든 그렇죠. 내가 지금 투팩을 쓰는 박상호 선수니까 투팩을 가장 활용 가능성이 높게끔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네.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났고요. 네, 박상호 선수 대각선 정찰을 했고 지금은 야 박상호 선수 투팩이 아주 주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체제는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이제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투팩으로 이득 본 테란도 분명히 이 맵에서는 있기 때문에 박상호 선수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투팩을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 같고 역시 진영호 선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라가요? 예. 자, 가장 늦게 보네요. 앞마당 확장 기지가 가장 빠른 체제인데 좀 늦게 발견하다 보면 그만큼의 이득이 앞마당을 빨리 한 쪽에서 주어질 수 있겠고 그렇죠. 일단은 벌처 중심으로 상대방을 좀 흔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처 중심의 전략을 박성호 선수가 구성을 해도 되고 탱크 3탱크, 4탱크 뽑아서 벌처 위에 뽑아 쭉 내려가는 이런 전진도 분명히 지금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정찰을 가장 늦게 하고 있는 박상호 선수인데 네. 자, 지금 체제는 투팩토리 한 가지 좀 불안한 게 박상호 선수가 진영환 선수가 지금 넥서스를 더블 넥서스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 네. 이게 좀 불안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병력 생산 들어가고 있는 박상호 선수고 자 드래곤 한계가 올라옵니다. 더블 넥서스 예. 2위에 2게이트 올렸어요. 3탱크 뽑아놓고 그 다음에 머린과 SCV와 함께 내려가면서 예, 벌처를 붙이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일단은 정찰은 미리 커트를 당했죠. 자, 이거 한 번의 전진이 많은 것을 네. 지금 가져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래도 전략을 박상호 선수는 선택을 지금 했기 때문에 전진을 지금 감행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거 다시 닫고. 네. 들락날락 하면서 상대방에게 체제를 완전히 안 들키게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네, 한 번 나가서 만약에 그 병력 죽으면 미래가 없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네. 한 3탱크 정도까지 뽑은 이후에 벌처 한번 네. 쭉 뽑아가지고 내려가면은 네. 일단 옵저버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박상호 선수가 좀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3탱크 완성됐죠? 네. 네.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네. 머신샵 돌려주고 있고요. 자, 지금 진영호 선수의 앞마당 더블랙 선수가 그냥 펑펑 돌아가고 네. 있어요. 한 턴 더 모을 수도 있습니다. 5탱크까지 모을 수도 있어요. 네.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생각을 박상호 선수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타이밍 잡기 나름이겠죠? 예. 마인 이제 올라가요. 마인 중심으로 경기 운영을 하다가는 5탱! 네, 5탱 러시 지금 들어갑니다. 벌처 네. 후속 찍고요. 예. 아름 내려가고 있어요. 벌처의 마인 업그레이드와 그 다음에 시즈 모드 개발 뭐 이런 것들 해가면서 지금 다리 쪽에서 완벽하게 조이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자. 자, 밀고 내려갑니다. 드래곤 레이저로. 예, 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페이크 더블이라고 생각하면 진영호 선수가. 예, 그렇죠. 나와 있어야 돼요. 네. 에스코는 탱크 두 기만 받거든요. 다리 쪽에서 막아야 됩니다. 다리 건너편에서 막아야 돼요. 자, 밀고 아래쪽 내려오는데 봤어요. 자, 다리 건너편에서. 자리가. 예. 네. 잡히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순식간 안마다 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방입니다. 또 탱크 중심이기 때문에 드라군이 놓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지금 만약에 벌처 중심이라면 질러 던지고 막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탱크 네.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밀어붙이는데요. 자, 밀어붙입니다. 구석에다가 밀어붙이고, 머리 앞세우고. 자, 여기에서 이게 어차피 바리케이트가 됐기 때문에. 네. 일곱까지 동원하는 대규 전투예요. 네, 옥저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경을 끝났어요. 벙커까지 건설되면 안 되거든요. 그 벙커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진영호. 자, 마인 매선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마인 매선, 마인 매선 지금 타고. 예, 마인 매선, 마인 매선 타고 들어서 마인 매선. 잘 잡았어요. 자, 그래도 벌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탱크만 걷어내면 되고 프로브가 잘 그렇죠. 붙었어요. 프로브 빌려주면 내려오고 있는데 네. 근데 드라군이 다 죽어요. 드라군이 다 죽어요. 야, 탱크 다섯 개가 처지진 않아요. 예, HP가 많이 달아있는 그래도 벌처 내려옵니다. 많이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프로브 피해가 있다고 하던데 한 번만 보면 돼요. HP가 많이 달아있어요. 탱크가 그렇죠. HP가 잡아야죠. 많이 돌려요. 아, 옵저버 나왔고요. 조금 있으면 드라군 내기 되면 막습니다. 배터리 네. 아, 하나는 많이 대박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 자, 마인메서드는 그 위치를 지금 옵저버를 통해서 알고 네. 있는 상황이고. 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두 기가 들어갔어요. 예, 이런 식으로 네. 드라곤 올려야 됩니다. 올리고 앞마당 쪽에서는 탱크를 좀 이득을 네.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SCV도 와서 고쳐야죠, 탱크. 네. 네. 추가 병력 안 내려오나요? 예, 어차피 지금은 탱크가 아니라 벌처로 지금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처가 지금 빨리 본진 안쪽을 많이 해집어 놔야 되는데요. 네. 자, 네. 앞뒤에서 일꾼, 지금. 일꾼 손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아, 자,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살아나갔고
자, 저 탱크만 밀어내면은, 이거 한 번만 밀어내면은, 4드라운 정도로 충분히 밀거든요, 어,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탱크 잡았어요, 탱크 잡았어요. 네. 이러면은, 위험성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앞마당을 지켜냈죠. 그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가 많이 내선하는 거 말고, 일단 프로브만 점수해주는 이런 노력이 더 중요했었는데, 네. 아, 그런 부분 상당히 아쉽네요. 네. 자, 이 앞마당 쪽에서 프로브 다시 붙이고, 물론 프로브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토스도 이후의 공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박상우 선수의 그 앞마당을 완전히 깨부시기 위한 이런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고, 네. 그렇죠. 프로브가 지금 12기가량 됩니다. 네, 많이 잡혔기 때문에 셔틀 이용해서 질러 태우고 한 번 딱, 진영아 선수가 찔러봐야 되겠는데요. 드라마 네.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면은 이건 박상우 선수가 금세 또 따라옵니다. 예, 그렇죠. 실어 올린다거나 본진 안쪽에 실어 올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고 레이스 하나 떠나서 상대방의 그 견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은 앞마당 돌아간과 동시에 저 스타포트 에돈 붙여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벌처가 바깥쪽으로 가다가 그 드랍십 타고 이제 본진화 쪽으로 파고드는 이런 식의 견제가 분명히 주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우 선수에게는 벌처가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예. 네, 오지 말라고 계속 벌처가 지금 계속 활개를 치고 있거든요. 네. 자, 옵저버로 마인 다 제거하고 에도. 한 번쯤은 진영아 선수가 압박을 좀 가해봐야 되건 봐야 네, 되는데요. 네. 여섯 개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예, 앞마당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에돈 붙여야 됩니다.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에돈 붙이고 드랍십 뽑아서 벌처와 함께 이제 벌처 드랍십이 본진 안쪽에 들어가서 뭐 견제해주고 이렇게 해서 타이밍을 맞죠. 계속 뺏어야 되는데요. 네. 11시 추가 확장 시도 박상우 선수. 이 확장을 박상우 선수가 선택을 예. 해버리네요. 상처 입더라도 한 번 막으면 네. 내가 이긴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드보드 그렇죠. 개발 됐으면 이제 배치해야 돼요. 셔틀의 병력까지 태우고 있는데요. 자, 입구 쪽은 막아두고 있습니다. 셔틀 있어요. 셔틀 입구 질러 내리면 이 레이스 와서 셔틀 견제해줘야죠. 자, 내렸고 지금 모두 안 했습니다. 아이스 시비가 바르케드 자신해요. 탱크 드라운 점사. 탱크 드라운 점사. 야, 드라곤만 터져요. 막혔어요. 근데 막혔습니다. 셔틀까지 잡혔고요. 예, 들어오면서 또 배럭을 또 마지막에 또 때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진영원 선수의 계획 자체는 일단은 무위로 돌아갔고요. 네. 앞마당 확장 기지가 돌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몰래 확장 기지도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진영원 선수는 드라곤으로 압박하면서 태크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 멀티를 하거나. 진영원 선수 확장을 먼저 가져갔습니다만 일꾼이 꽤 많이 잡히는 바람에 네. 아, 지금 박상우 선수가 자원을 더 먹고 있어요. 예, 근데 럭시가 지금 막혔기 때문에 진영아 선수가 박상우 선수 앞마당만 생각을 하게 되면 완전히 지금 큰코 다칩니다. 11시 네. 돌아가면 자원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탄력을 받아서 그렇죠. 이 병력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벌처를 계속 사용하면서 시선을 벌처 쪽으로 고정시켜놓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이제 탱크 앞세워서 들어간 전진 중에서 상대방의 그 공격에 상대방의 수비에 자신의 탱크 러쉬가 막힐 것 같으니까 벌처 세 개가 본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프로브 꽤 잡아주고 네. 또 앞쪽으로 충원된 벌처 두 개가 앞마당에서 일하던 프로브 좀 잡아주고 이런 것이 이제는 효과를 나타낼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은 진영아 선수가 수비하면서 뽑았었던 드라군이 앞마당 쪽으로 들어왔을 때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데미지를 못 줬기 때문에 네. 몰래 확장뿐만 아니라 지금 자원 면에서도 박상우 선수가 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테크 올리고는 진영아 선수고요. 예. 11시 쪽 커먼드 센터 와서 돌아가는데요. 합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진영아 선수가 저쪽 멀티를 확인하면서 저쪽에다 병력을 보내면 그때 박상우 선수가 쭉 치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야 이거 박상우 선수가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한 번의 공격 막아낸 이후에 11시 쪽 돌리기 시작하는 박상우 선수고요. 아비터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저 아비터가 떴을 때 박상우 선수가 한 번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추가 확장 시기도 하고 진영아 네. 선수, 박상우 선수보다도 느립니다. 예, 스캔 붙이고 슬슬 팩토리 4개까지 확보를 했으면은 이제 뭐 사실 급할 거 없거든요. 네. 드랍시 뽑는 겁니다. 벌처로 상대방의 본진 쪽만 쑥 들어가서 벌처로 한번 해집어 놓으면은 그동안에 11시 확장 기지는 더 돌아가게 되는 거고 팩토리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아머리도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박상우 선수가 부족한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11시 쪽 시선을 못 돌립니다. 11시로요. 네. 네. 완전히 몰래 멀티기 때문에 SCV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11시 본진에서만 지금 뽑고 있어요. 네. 또 앞쪽으로 와서 또 흔들어져요. 그냥 이런 건, 예, 이런 건 붙일 수 있는 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거 자꾸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은 지금 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리고 네. 박상우 선수가 워낙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경기 자체가 더 말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원적인 나왔네요. 스타란이 완전히 앞서가는데 이런 식의 견제 정말 좋지 않죠. 예, 떠났죠. 있으면 잡힙니다. 시선을 센터 왼쪽, 센터 왼쪽 고정시켜 놓으면서 네. 사격 확장기지 돌리고 또 다른 견제를 준비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벌처는 언제든지 여기 프로그램 붙을 만한 시점 되면 4벌처 뚝 떨어져서 마인 매설하고 그다음에 마인 폭사 유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견제를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네. 반대로 진영호 선수는 공격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프로그 붙을 때까지 잠깐 숨죽이고 있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붙거든요, 저건. 자, 드래곤들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팩토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박상호 선수거든요. 600 이상을 충분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병력 모아서 쭉 치고 내려오면은 네. 진영화 선수품의 타이밍을 잡히기 때문에 이쪽 멀티에 견제는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상황상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아, 6시 위주로 아 이제 또 들어오는데 아, 이 타이밍이 또 노리네요. 아, 예. 아 영리해요. 네, 마인까지 여기가 네.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지금 자신에게 공격 못 오고 몰래 멀티 안 걸렸다라는 것이 이렇게 여유를 갖다주는 거예요. 아, 네. 꽤 많이 잡히는데 예. 하나씩 하나씩 한 방입니다. 아 본진 쪽에도 지금 벌쳐 떨어지겠는데요. 자주 한기. 야, 11시 멀티가 차라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프로브가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프로토스는 피해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진영호 선수 엄청나게 손해죠. 아비터도 지금 뽑고 있다는 거 봤습니다. 박상우 선수가. 네, 다 봤을 때까지 확인하고. 나오는데요. 박상우 나오는데요. 병력이 많아 팩토리 쭉쭉 늘리죠. 예, 네. 아비터 나오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병력을 좀 잡아먹기 위해 좋은 위치에서 잡아먹기 네. 위해서 지금 내려오는데 이 싸움을 버텨야 뭐 6시 확정기지 영향을 보든 말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호 그렇죠. 선수는. 그렇죠. 지금 왼쪽으로 날아놓고 있는 예. 진영호 선수의 마인도 또 봤어요. 근데 탱크가 지금 너무 많은데요. 파워타 올려놓고 벌처 숫자 되죠. 한번 진영호 맞고 11시를 밀어야 지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건데 탱크가 너무 많아요. 네. 벌써 여기까지 한 번에 시리즈 그냥 한 번에 쭉 내려와서 시즈 모드예요. 자, 쭉 내려와서 질럭 붙이려면 지금 붙여야 됩니다. 예, 벌처의 마인이 지금 매설 안 됐으니까 자, 질럭 지금 붙여야죠. 그래 질럭 탈 아 붙으세요. 질럭은 잘 붙었는데 탱크에 아 문제는 자 탱크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네, 근데 후속 병력 싸움에서 박상호 선수가 그렇죠. 이걸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병력 충원 싸움인데 탱크가 지금 버텨 내고 있고 위에서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벌처에 의해서 입구가 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나오는 병력이 드라군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네요. 탱크를 잘 잡았습니다만 자, 그만큼 병력도 잃었고요. 예. 벌처 여기 때려도 되고 그리고 6시 지금 가서 프로브 잡아줘도 되거든요. 박상호 선수 할 게 많습니다. 탱크 또 오죠. 워낙 팩토리 쭉쭉 늘려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바꿔서 때리면은 박상호 선수가 진영을 안 받아 날릴 수 있어요. 네. 볼트도 들어갑니다. 12시까지 가져가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백업 빨라요. 예, 탱크는 지금 잘 잡아줬는데 후속타의 어떤 그 힘이 좀 부족해요. 네. 후속으로 지금 드라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있는 유닛 조합 지금 저 자리를 스테이지 필드 없이는 못 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마인 신고 6시 가도 됩니다. 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죠. 자, 박상우가 에이스 결정전으로 이끌을 뿐인데요. 네. 그렇죠. 야, 자, 이제 나오겠는데 이 정도면요. 리콜 갈 수 있는 병력도 없습니다. 5대 5점 만드는 게 박상우 선수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자, 스테이지 필드. 그래도 안 돼요. 무차관의 물량에 장사 없다고. 네. 자, 갑니다.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마인도 안 씻고 싸웁니다. 마인도 안 씻고. 네, 모바일 벌쳐. 모바일 벌쳐. 그냥 들어가죠. 자원을 훨씬 많이 먹고 있는데 팩토리가 지금 막 불이 나는데요. 계속 뽑아내면 되거든요. 하나하나 뽑아서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너무나 좋은 자리 잡혔습니다. 마인도 안 죽어요. 뭐 그냥 싸움이라 삼성을 무시한 벌쳐예요. 예, 그냥 뭐 그 뱃속에 마인 색이 그냥 두둑하게 가지고 네. 싸워도 내가 분명히 이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박상우 선수가 그냥 그 안전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밀어붙이고 있는 박상우 선수 입구 쪽까지 왔습니다. 자, 물리한 아비터까지 이제 잡힙니다. 아비터가 많아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물리적인 힘에서 네. 진영화 박상우를 이길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은 자리 잡았고 서서히 상대방 목만 옥죄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자신은 밥을 아주 또 배부르게 먹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 상황만 쭉 이어나가도 승리를 거둡니다. 예. 아, 6시 끝났어요. 미래가 사라졌죠. 야, 위쪽에서 빨간 물. 야, 센터 멀티. 야, 이거. 이겼다는 겁니다. 네, 이거 박상우 선수. 네, 세이머니. 밀어붙이죠. 쭉쭉. 마이닝을 먹고 다시 시작하고. 스캔. 공격을 합니다. 네. 스캔에 뭐 골리앗의 탱크면은 이 조합 못 깰 것도 없는 거죠. 네, 아래쪽 내려갑니다.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다시 예전보다 하고 네. 빵빵 터뜨리면서 질럿이 그냥 그 저렇게 하염없이 달려보지만 마인 매설을 안 했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앞바닥까지 파괴됐습니다. 시즈 모드가 시즈 모드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즈! 역시 박상우 선수 1초의 에이스거든요. 오늘 이 경기는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박상우 선수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예, 박상우 선수가 여기에서 마저도 만약에 그 무너졌으면은 좋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끊길 뻔했는데 박상우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으로 상대방을 좀 이끌고 들어가면서 네. 희망의 불씨, 승리의 불씨를 아주 더 크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자, 초반에 상대 메시지 확인한 이후에 공격 타이밍에서 확실하게 파괴를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비가 좋았어요. 네, 12승 11패가 되면서 이제 50% 넘었거든요. 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박상우 선수 계속 그렇죠. 승리를 끌어올리면서 6할 7할로 달려가야죠. 네, 1년 내내 5할 이상 뭐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5할 이상을 해내지 못했어요. 네, 올해는 다르다라는 것을 박상우 선수가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네. 방금 같은 그런 시원한 경기로 박상우 선수 계속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용호룸에서 AC결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수로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네, 자, 네 번째 경기 진영호와 박상우 선수 싸움에서 박상우 선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수가 나와도 이상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기세를 잡았거든요. 이스트로가 예, 박상우 선수 선전으로 그렇죠. 기세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이스트로 선수는 웃고 있고 자, 나우 선수 교환 작업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잘 나가고 있다가 뒷덜미를 잡힌 쪽이 뒤쪽에서 뒷덜미를 잡힌 쪽이 지금 시즌에 뜻이기 때문에 혹시 네. 에이스 카드를 용어룸에서 올려보내야 돼요. 네, 진영아 선수 게다가 지금 이 연패를 지금 프로리그에 사고 있거든요. 그것도 대표 진영아 선수가 아직 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은 기세가 많은 페이스가 그렇죠. 이스트로 쪽으로 넘어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경험 많고 노련한 선수가 이 용어룸에서 추격해야 되는데 네. 누가 나올지 최근에 패스에 가장 좋은 선수 김정우가 있고요. 그렇죠. 뭐 김정우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오늘 출전하지 않았던 조명세 선수가 용호룸을 네.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카드를 분명히 이스트로 쪽에서는 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 테라 프로토스 뭐 어떤 종족이 나오게 될지는 네. 뭐 잠시만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저그 카드가 많이 좀 활용이 된 용호룸이기 네. 때문에 맞이한 선수가 그렇죠. 출전을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5세트 과연 어떤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의 승리에 따르게 될지 뭐 1세트 경기 주역에도 신동 선수가 예상이 되었고 5세트 경기 주역할 수도 있고 마지연도 나올 수 있고 김정우도 나올 수 있고 네. 조명세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네. 선수가 나오든 간에 정말 화끈하고 재밌는 경기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엔트리 싸움에서 이스트로 밀리지 않거든요. 네. 에이스 결정전의 어떤 선수가 주역이 되는지 잠시 후에 5세트 경기에서 주목해 주시죠.